정말 그걸 계속 하고 싶어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일단은 애는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싫죠. 부모가 싫어요. 항상 제가 보니까 이 청소년들은 역발상으로 해야 관계가 돼요. 하라고 도와주고, 하다 보니, 이왕에 유리사할 거면 프랑스 가서 하겠다. 이왕에 유리사할 거면 요리로 박사 논문 하나 써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리턴하죠. 못하게 하면서 못하게 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이 다 보내는 게 제일 안타까운 시간. 그리고 하게 해야 스스로 단념해. 이렇게. 아, 내가 안 되는구나. 스스로 단념하고 정말 그러면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그때는 속도가 빨라져야 돼. 그때는 만약에 내가 해야 될 것을 다시 하는데 공부가 필요하다면 그때는 진짜 해요. 근데 우리가 뭔가 반대하는 연애에 롤모와 줄리 효과라고 하죠. 반대하는 연애하면 빅도록 사랑해요. 더. 그리고 막 같이 죽자 이래요. 좀 사귀어보면서 뭐 좀 사귀어보고 즐겨보고 하면서 좀 그 아이가 어떤 애인지 깊숙이 이해해봐라. 그래야 빨리 깨져. 그래야 빨리 깨져. 걔 장점도 보이겠지만 좀 단점도 보고 그래. 이래야 빨리 깨지지. 절대 이건 안 되는. 절대 안 돼. 그러면 둘이 붙어가지고 이제 도망다니고 이러면서 더 깊이 사랑하고 뭐 정말 너 없으면 죽어 아니고. 하게 하되 그걸 정말 잘 가이드해서 부모가 내가 원하는 것을 지지해 주는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돕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 전달되면 그때 비로소 진정한 효과가 뭔지 깨달아야죠. 부모랑 부모가 하자는 것도 조금 들어줄 마음이 생겨요. 애기가 상당히 인터넷 중독도 심각해요.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이 계산을 간단하게 하면 돼요. 계산을. 하루에 2시간 하면 청소년들 6년 중에 1년이에요. 게임하는 시간이. 하루에, 6개월이에요. 하루에 4시간 하면 청소년들 6년 중에 1년을 게임만 한 거예요. 미국의 그 시카고 대학에서 그 미디어 교육할 때 수북 미국 사람들이 평균 73년 75년 사는데 하루에 3시간 TV 보면 평생에 걸쳐서 75년 중에 11년을 TV만 보는 거예요. 왔다 갔다 출근 시간 또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사소한 것들 이렇게 다 해가지고 75년 사는데 네가 프로덕티브하게 보내는 해가 몇 년인 줄 아냐. 그러면 우리가 75년을 살아도 뭔가 의미 있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은 20년은 커녕이에요. 20년 커녕. 하루에 더군다나 그 한국에서 중요한 청소년이 6년 동안에 하루에 4시간씩 게임을 한다고 하는 것은 6년 중에 1년을 게임으로만 갔어요. 거기다가 또 잠자고 쪼쪼 하는 거 빼면은 실제 우리가 청소년 6년 중에 소위 말해서 공부라고 하는 걸 하는 시간은 1년은 커녕이 아닌 애들이 많아요. 계산을 직접 해보면. 우리나라 정말 심각하죠. 정말 심각해요.